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이지만 바울 사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 어간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으로 추정합니다. AD 64년에서 68년 네로의 1차 기독교 박해, AD 67년 바울의 순교, AD 68년 베드로의 순교,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문체나 글의 내용으로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쓴 글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글을 기록했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무렵, 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의 동족, 즉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에 관한 진리를 기록한 글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후사는 천사보다도 지위가 더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사람은 아직 진리, 즉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사들처럼 날 수도 없으니 현재로서는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원 얻을 주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활한 성도의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면 성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진주문을 통과하여 입성하게 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수를 마시면서 영생을 누릴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천년이 지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닿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시록에는 사탄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될 무렵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왕국 끝 무렵에 다시 풀려나서 성도의 진을 두르면서 다시 악의 세력을 펼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천년 전에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요한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동의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니 계시록에 있는 어떠한 사실들을 설명만 해도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